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좋아해요. 시작. 오뚜기 떡라면.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캡낙새끼의 핫도그앤 똘려입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보시면은 컵라면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아 저희가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 라면입니다. 끓여먹는 라면은 타사 제품을 먹어요. 그런데 이게 끓여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단,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었을 때 뜨거운 물을 넣고 2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어야 돼요. 진라면도 사실 맛있었거든요, 갓뚝에서 나온. 근데 이 떡라면을 추자도 편의점에서 사갖고 2,000원인데 사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앞에 2월 말까지 2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럼 하나에 2,000원이야. 그럼 두 개에 4,000원을 사면 하나를 더 줘. 그럼 하나에 1,330원이에요. 그래서 세 박스를 제가 산 거예요. 요거 왜 샀느냐? 저희가 있으면서도 먹고 또 남은 건 추자도 가져가려고. 그 텐트 치고 자는 천막 생활을 이제 청산합니다. 20년간 해온 그 캠핑 천막 생활을 접고 카라반으로 갑니다. 카라반. 카라반에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아주 좋아요. 저희가 추자도 가면 11개월 있잖아요. 더 사야 돼, 더.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끓여 먹는 라면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끓여 먹는 것보단 이 컵라면을 선호해요. 뭐 뜨거운 물 벗어 먹어도 맛있는데 아무래도 전자레인지가 더 맛있어요. 할 때는 4분이고 전자레인지는 2분인데 뜨거운 물 넣고서 하면 이제 전자레인지 해야지 훨씬 더 맛있어요. 요거 라면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안 파는 곳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진짜 이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드셔보시면은 뭐 PC방에서 끓여주는 그 라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풍미를 낼 수 있다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겠습니까, 그죠? 이 갓뚜기에서 뭐 협찬이나 스폰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저희 편의점에서 샀고요. 끓여먹는 라면은 팔도 틈새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갓뚜기는 요새 실망을 시키진 않더라고 그래도. 자, 그래서 이거 먹어볼 건데 일단 개봉해 볼게요. 나도 먹을 거다. 이 떡이 들어있는데 정말 쫄깃쫄깃해요. 아, 뚜껑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위해서 닫아요. 뜨거운 물 기준으로 2분을 돌리면 됩니다. 끓는 물은 그냥 4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욱 맛있습니다. 여기 딸 때 방부제가 가끔 각치더라고요. 방부제 꼭 제거하시고. 떡은 제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약간 껴서 넣는 게 좋아요.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떡이 정말 말랑거려요. 안 떠지면 그냥 놔두고. 떡이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집 앞에 편의점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이거 안 갖다 놓냐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판매한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 드셔보셨더라고. 자, 그리고 넣어요. 이게 또 떡이 예술입니다. 아주 좀 늘 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 많고. 이거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8월 7일까지예요. 유통기간 8월 7일이면 그 안에 끝나. 내가 봤을 때 추자도 가기 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또 사갖고 와야죠. 볶음김치하고 그냥 깍두기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만 낼까? 네, 뭐 됐습니다. 하나만 일단 붓게요. 하나만 일단 천천히 해라. 일단 골고루 스프가 스며들 수 있게끔 버어주고 2분간 돌리겠습니다. 옆에 전자레인지에서. 자, 집사람 거 됐습니다. 자, 내 거니? 아시아, 나 먼저 먹는 거니? 자, 저 먼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 매운맛 떡라면 끝장나죠. 물을, 이게 요령이 있어요. 물을 부을 때 뜨거운 물을 골고루 부어서 라면 스프가 잘 희석되게끔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이렇게 스프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어있던 풀을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손까지만 붓고. 자, 맛, 국물 맛도 줍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먼저 먹을게요. 면발이 쫄깃쫄깃해요. 이제 좀 빨로미 할까? 왜 이러는 걸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면발도 좋고 떡 진짜 쫄깃해. 식감은 진짜 찰져. 찰지지. 쫀득쫀득해요 얘가. 일단 국물 맛있어.
끓어남 먹는 라면보다 맛있어. 국물 좋다. 국물도 딱 좋아요.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컵라면은 진짜 갓죽이야 여러분들. 딱 먹어볼게요. 떡 식감도 엄청 쫀득합니다. 나는 이 떡 때문에 더 좋아. 진보다나. 어떻게 떡라면은 떡이 있어서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집안에 라면을 컵라면을 큰 걸 하나 못 먹는데. 협찬 노노노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협찬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완전 기쁘제. 푸파는 아니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라면이 있길래 이렇게 리뷰해 드리는 거예요. 잘 이걸 방송에 얘기를 하니까 너무 모르시더라고. 일단 우리 둘이 먹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요거는 다 먹어야죠. 알려주고 싶어서. 핫도그는 라면 강이잖아. 가장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겠습니다. 아 너는 많이 먹게? 그래? 저는 그냥 하나에 딱 밥까지 먹으면 말아먹는 게 저한테는 딱 양이거든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떡라면. 다시 한번 시작. 오뚜기 떡라면. 재밌다. 재미 붙었다 아주 그냥. 좀 알겠습니다. 한국에. 와, 기가 막힙니다. 말했어요. 그 떡이 맛있어. 떡도 면도 국물도 진짜 기가 막혀. 술안주로 좋아. 국물도 진짜 조져요. 어느 정도 매운 거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다 드실 것 같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라면을 그 면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진라면보다는 저는 이 떡라면에 저도 꽂혔어요. 밥마다 보니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들 갓뚜기 떡라면 한 컵라면 하실래요? 여러분들 갓뚜기 떡라면 한번 꼭 사 먹어 보십시오. 저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아, 죽인다. 자 이제 뭐 유튜브로 편집되면은 협찬이냐고 보시는 분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받고 싶습니다. 협찬. 관계자 계시면 협찬 받고 싶습니다. 유튜브 캐널 새끼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죽으려고 했어. 유튜브 캠낙새끼. 자, 같이 들어 좋아요 부릅시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다시.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아니, 화면에 안 보이잖아. 아, 보이잖아. 개떼끼야, 진짜.